안녕하세요. 겉은 평범하지만 속은 꽉 찬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남자 예비아빠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휴일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이랑 상관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수가 행복한 편이 좋기 때문에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같은 상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점은 칼국수입니다. 짙은 초록색으로 건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지인에게 선물 받고 먹방 영상을 올렸다가 뒷광고 의혹을 받았던 칼국수입니다. 제 채널은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과한 칭찬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냉장고가 가득합니다. 자연재해로 집에 갇히더라도 끄떡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급적 마트에 안 가고 냉장고 파먹기를 적극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은 아마도 일주일 영원 살기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유튜브적 허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유자씨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를 담당하면 됩니다. 둘 다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식사는 매우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칼국수를 먹었는데 어째서인지 오늘따라 양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거의 남기지 않고 다 먹었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배가 꽤 고팠던 것 같습니다. 풀타임으로 회사를 다닐 때만큼은 아니지만 행복한 공휴일 점심입니다. 뒷광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맛평가는 자제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유튜버 경장인님을 만나러 광교에 갑니다. 경매하는 직장인을 줄여서 경장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직장인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서로 보자 하면서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고는 제가 차가 생겼다는 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장인님은 부동산 경매로 부를 이루고 현재는 퇴사 후 부동산 경매와 강의 사업을 주로 하십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한다는 점이 꽤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는 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육아 관련도 많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돈도 적고 아이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려드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경장인님을 만나서 냉동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네요. 아내분과 연애 시절부터 오던 곳이라고 하셨는데 추억의 장소를 소개받게 되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경우 여의도 IFC몰 버거헌터에서 유자씨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추억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장인님은 저보다 몇 살 어리지만 투자 면에서도 육아 면에서도 경험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냉동 삼겹살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보통 냉동을 한 고기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하게 냉동이 되었는지 아주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멀리까지 와서 사주신다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계산에 동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커피는 제가 사겠다고 했더니 자주 가는 단골 카페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디일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메가 커피였습니다. 고깃값이 꽤 나왔기 때문에 비싼 커피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셔서 뱃속에 가득 찬 돼지고기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경장인님과 헤어지고 유자씨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로 갔습니다. 경장인님으로부터 아이가 감기가 걸렸을 때 사용하는 자동으로 콧물을 빨아들이는 기계에 대해서 듣게 되어 유자씨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가격은 3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참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템들도 없이 우리들을 어떻게 키운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어제 먹다 남은 칼국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바미가 커서 칼국수 먹을 나이가 된다면 셋이서 기분 좋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신박사님께 선물 받은 돈 스테이크입니다. 처음 보는 신박한 식재료입니다. 선물을 받은 날 아이러니하게도 돈 스테이크와 비슷한 이름의 모 작곡가가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뼈에 고기와 지방이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어느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맛을 위해서 하얀 가루를 솔솔 뿌려주었습니다. 살코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백질이 필요한 임산부 유자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기 맛있어? 많이 오래 하고 늦게 들어오는 그런 요리인가봐.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야. 작년에 이자 씨 생일 때 먹고 장모님 댁에서 싸온 케이크인데 네. 네, 이런 케이크들은 좀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먹어 치우려고 깠습니다. 맛있죠? 안 상했어? 응. 오래돼가지고 상할 것 같아서 프라이팬에다 한번 볶으려고. 갔어? 살짝 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보가 먹어봐. 하나 먹어. 일단 데워서. 데워서. 나한테 실험해. 나는 앨범이 있잖아. 아 맞네. 귀엽다. 조그맣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애기들 와서 좀 방방이 타고. 사서 쟁여놔야겠다. 아 쿠팡이 사서. 음식 가져와야겠어. 루솔 프리미엄 이유식 판매. 12개월 미만은 무료 입장이라고? 짱이죠. 부모들한테 음료를 파는 건가? 1시간에 7,000원. 아 보호자는 3,000원. 아메리카노 한 잔 주고. 아저씨 아까 장모님께서 계란을 좀 몇 개 삶아다 주셨는데 그걸 4개나 먹었대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소금을 많이 찍어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속이 텁텁해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배고파서 배불러도 속이 안 좋아졌던 원래도 안 좋았는데 그 약간 계란 퍽퍽한 거랑 소금 짠 거랑 같이 들어가니까 더 지금 속이 그런 거구나. 무지개 팝 퍼포먼스. 너무 재밌겠다. 에코베베 자연물 놀이. 야 뭐야 이거. 1회 다 만 원이 안 하네. 와 괜찮은데? 그런데? 되게 인상적인 책 제목이네요. 누구나 홀로 죽는다. 너무. 그치 죽을 때는 혼자 죽지. 저희는 같은 날 죽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아파서 똑같이 죽기로. 알바미 친구 만들어주고. 알바미 친구? 우리가 죽을 때쯤이면 알바미 친구들도 많이 늙었겠다. 누구나? 그러네. 와 진짜 넓었다. 어떻게 이렇게 넓어?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거. 아, 이거 상추가 다 떨어져가지고 김에 상추나 좀 사가겠습니다. 어? 지금 미친. 이렇게 내렸다고? 무슨. 와. 아니, 비트코인도 아니고 8,000원 하던 게 2,700원 한다고? 폭주랑 콩나물? 뭐 숙주 사갈까? 나중에. 오늘 사면 되지. 아 썩을까봐. 아 썩을까봐. 오늘은 뭘 안 사려고. 그래. 어 맛있네? 콩가루로 했대. 콩가루전이 있어? 막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너무 움직였나 막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참 지금 새롱해. 집 근처에서 머리 깎고 산책을 좀 하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발견했어요.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집 근처에 엄청 가까운 곳에 하나 있어가지고 기념으로 빵빠레 하나 먹습니다. 수없이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세웠대. 힙시트. 이렇게 선물을 건네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맞네. 잘 맞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우와. 여기 주머니도 있는데? 그러네. 여기 앞에도 주머니 있다. 오. 많다. 뭐. 그러게. 뱃살을 좀 가려줄 수 있겠네. 아기한테. 뱃살을 좀 쪄놓길 잘했네. 이렇게 아기가 푹신푹신하겠네. 근육 많고 이러면 아기가 딱딱하잖아. 그렇게 했네. 네, 오늘의 업무가 끝났습니다. 유자 씨가 육아용품을 좀 살 게 있는데
당근으로 좀 사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산전복대?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무슨 놀이터? 놀이터를 산다고 하는데 놀이터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놀이터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당근을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유자 씨를 태우고 그 두 곳을 갔다가 집으로 갈 건데 그 두 곳이 조금씩 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유자 씨 픽업해서 놀이터 사러 갑니다. 아기 체육관. 아, 체육관이구나. 아, 놀이터. 놀이터. 아, 놀이터라고 들어봤는데. 놀이터 사러 간다는 게 뭔가 부자 같네. 그러니까. 놀이터 사. 미끄럼 틀도 있는 걸로 주세요. 아기 체육관을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랑 요즘에 졸리점퍼라고 졸리점퍼? 밑에 이제 워터 있고 거기를 막 밟으면서 그 그네 타면서 방방 뛰는 거. 근데 구입만 하고 전혀 사용을 안 한 거면 다른 체육관을 선물 받았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반값인 거야? 원래 4만 원인데 한번 오픈했다고 2만 원에 파는 거야? 네, 저희는 알바미 체육관 샀고요. 네. 놀이터인가? 아기 체육관. 체육관. 계속 헷갈렸다. 네, 알바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체육관이 생겨버렸네. 여보, 저녁 먹었어? 제틸 우유 타 먹고 황금향 하나. 밥 먹어야겠네. 집에 가서 먹을래? 배고프진 않네. 배고프진 않아? 먹고 들어갈래? 글쎄. 저희 뼈해장국 먹으러 갑니다. 맛있겠다. 알바미가 먹고 싶대요. 저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저희 원래 이번 주는 냉장고 안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했는데 알바미가 먹고 싶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애가 먹자고 하는데 부모가 모른 채 해서 되겠습니까? 아, 갑자기 그 댓글 생각난다. 뭐? 둘이서 합리화 하면서 잘 산다고. 우리? 맛있겠다. 맛있겠지. 파 냄새도 좋다. 뼈해장국 하나랑 김치만두 하나 시켰습니다. 나도 와보니까 알겠네. 나도 와봤던데. 와봤는데? 가족이랑. 젓가락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알바미 태어나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정석 방법을 몰라. 난 알긴 해. 알아? 그리고 이렇게 바짝 잡을수록 잘 잡혀. 난 왜 이렇게 뭔가 이게 부자연스럽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을 푸고 있는 분들이 오래 푸고 있네요. 한참 서 계시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아이스크림이 딱딱하다는 뜻이겠죠. 쉽지 않겠네요. 아직도 서 있는 거 보면 딸기 맛이야. 근데 딸기 맛이야? 뭔가 애기 냄새 나는 거 같아. 하고 이 드라이버를 저기다 끼는 건가 보다. 왜? 우리 알바미 처음부터 체육관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이름이 체육관이야? 글쎄? 이걸 잡고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